메시지 잘 오세요. 콕딱지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유니코 TT250이라는 도색 회전판 뭐 그런 제품이라고 그러는데요. 다른 제품 구입하면서 같이 하나 구입, 저 한 8,000원대 인터넷에서 판매해서 구입을 해봤고요. 지름은 뭐 제품에 따라 사이즈가 다른데 이건 25cm짜리 제품이고요. 그 프라모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올려놓고 뭐 도색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메이드 인 타이완, 대만이죠. 대만에서 제조한 제품인데 자,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,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이 되어 있고요. 평평합니다. 평평하고 되어 있고요.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프라모델 같은 거 올려놓으시고, 자, 이렇게 헬스 기구 중에서 발바닥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. 이제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렇게 되어 있는 단순한 방식의 제품인데, 예를 들어 이제 프라모델을 이렇게 하신다면, 자, 이렇게 놓고, 자, 이렇게 뭐 여기 작업을 하시다가, 이걸 움직이기가 뭐하니까 위에 것만 이렇게 돌려서 이제 하시는 작업하시고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고 보여드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드리는 게 좋긴 한데 약간 좀 또 소음이 있네. 에이, 그건 좀 아쉽다. 물론 뭐 도색하시는데 근데 이거 분해해가지고 분해는 쉽지 않게 딱 이렇게 접착을 해놨네요. 접착을 해놔서 안에다가 뭐를 치우긴 좀 그럴 것 같고 그리스 같은 거 있으면 좀 발랐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제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근데 밑에가 막 고정이 안 되네. 미끄러우니까 같이 좀 미끄러지네요. 자, 이런 제품이어가지고 뭐 저같이 뭐 리뷰를 할 때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꽉 누르고 해야 좀 제대로 돌아가고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? 이게 좀 맨들맨들해가지고 좀 흘러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.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 이렇게 있으시면 이렇게 올려두시면 이렇게 하니까 더 낫다. 좀 소리가 좀 거슬리긴 하고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제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막 싹 권장, 이게 밑에 쪽이구나. 제가 반대로 했네요. 이게 이제 위쪽이 있고, 아래쪽은 이렇게 이제 돌기 나 있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놔야 되는데, 제가 반대로 했는데, 자, 소음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, 뭐 제품 보여드리거나 할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도색 작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놓고, 하나 조금씩 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자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소음 때문에 어떻게 자주 될지 모르겠네요. 안에 좀 그리스를 발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제품이고요. 인터넷에서 한 8,000원대의 가격에 판매되는 유니코 도색 회전판이라는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